가치를 쓴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찾는 일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 시를 한 편씩 써야 합니다. 써봐야 알게 돼요. 쓰지 않으면 몰라. 그런데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니네 학교 여자애가 자살했다며 방에서 뛰어내려갔고. 같은 학교 남학생 6명한테 성폭력을 당해왔다고 써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학생네 가족하고 빨리 합의를 봐주셔야 되고요. 경찰에서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데 먼저 수사하면 좀 껄끄러운 사건이거든요. 왜 그랬어? 어? 왜 그랬어? 그렇다면 그 느낀 대로요. 솔직하게 메모하듯이 적어보세요. 그게 제일 솔직한 것 같아요. 애 엄마를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요? 손주 하나 보고 혼자 살고 있는 불쌍한 할머니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같은 여자끼리. 시 때문에 우세요. 시 못 써서. 엄마 원래 신 기질이 있대. 내가 원래 꽃 좋아하고 가끔 이상한 소리 잘한다고.